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사실 홍콩이라고 하면 유수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유명한 관광지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홍콩은 1841년 영국령이 된 이후 1997년 중국으로 다시 이양될 때까지 150여 년 동안 동양의 유럽이자 중국 속의 영국으로 드라마틱한 동양의 역사와 더불어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홍콩에 대한 이야기는 무궁무진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 다섯 가지를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첫째, 영국령이 된 지 50년 만에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 홍콩의 모습. 둘째, 1894년부터 많은 홍콩인들을 죽음으로 내몬 흑사병. 셋째, 드라마틱한 인구의 변화. 넷째, 중국과 영국 문화의 혼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법제도. 다섯째, 놀라운 경제 성장입니다. 아편 전쟁으로 영국에 하향되기 전에 홍콩은 주장강 어귀에 위치한 불모의 볼품없는 작은 섬에 불과했습니다. 해적들, 가난에 찌든 어부들, 병 걸린 사람들이 겨우 몇천 명 살고 있었고, 그마저도 상당수가 못해서 감염되는 미스테리한 열병을 피하고자 배 위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해적 소굴이나 다름없는 홍콩을 이양받은 이후, 홍콩은 반세기 만에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불모의 암석지대는 아름다운 숲으로 변했고, 오두막밖에 없던 해안에는 이국적이면서도 지리적 환경에 맞는 독특한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영국령이 된 지 50년 만인 1890년 초에 홍콩을 방문한 여행자들 눈에는 놀라울 정도로 인상적인 변화였습니다.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보였던 가파른 비탈에 멋진 타운이 들어서 있었고, 기둥이 현관 지붕을 받치고 있는 형태의 3, 4층 높이의 독특한 화강암 건물이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타운에 거주하는 인구만 해도 20만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우체국의 우체통처럼 보인 이 건물들은 11월에도 그늘이 필요한 홍콩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게다가 은행, 샵, 호텔, 클럽 하우스가 즐비한 대로변은 중국의 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인 빅토리아 피크로 가려면 가파른 경사 때문에 비탈이나 계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마차가 다닐 수 없는 곳이다 보니 외국인이나 여행자들은 흔히 세단체어라고 불린 의자에 앉은 채 인력이 운반하는 형태의 수송수단을 이용했습니다. 1900년대 초에 홍콩을 여행한 버튼 홈즈의 기록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버튼 홈즈 여행자 이행이 홍콩 여행 중에 서양인 의사를 보게 되었는데, 의사가 그날 보고 온 4명의 역병 환자가 모두 죽었다고 하자 여행자 일행은 본능적으로 위축되었고 의사를 피했습니다. 의사는 홍콩의 유럽인들이 역병에 걸리는 경우는 잘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신문에는 역병이 매일 25건에서 30건 정도 보고되었는데, 알려진 것만 그렇고 실제로는 4배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중세의 흑사병이라고 불린 역병, 즉 페스트가 홍콩에서 유행하여 많은 희생자를 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인 1894년이었습니다. 그 이후 페스트는 매년 홍콩에서 많은 사망자를 냈는데, 조사에 따르면 극도로 열악한 위생 상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 홍콩 총독이었던 윌리엄 로빈슨은 병력을 동원하여 의심 환자들을 검사하여 감염자를 격리시키고 그들의 거주지를 불태우거나 소독하게 했고, 과학자들에게 해법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흑사병을 일으키는 매개체가 쥐벼룩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희생자들 대부분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난한 중국인 노동자들로, 방한 칸도 안 되는 작은 공간에서 돼지와 같이 살았고, 쥐가 수시로 들락거리는 환경에서 음식을 해먹고 있었습니다. 홍콩 당국에서는 여러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중 하나가 쥐를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꽤 효과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포상금을 노린 사람들이 중국의 다른 곳에서 잡은 쥐를 몰래 들여오는 일이 잦아지자 폐지되었습니다. 홍콩 당국은 차선책으로 소독에 집중하며 중국인이 거주하는 주택가에
배수와 급수 시설을 정비했는데 그 결과 1926년경에 패스트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흑사병은 홍콩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주거 환경이 열악한 많은 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지만 다행히도 다른 나라로 전파되지는 않았습니다. 홍콩의 인구수는 영국령이 된 1841년 이후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인구조사가 시작된 1841년에 5,000명에서 7,500명 정도였던 홍콩 인구는 60년 만인 1901년 30만 명으로 늘어 5-60배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급속한 인구 증가의 이유는 홍콩이 영국령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식이 되어 중국에서 내전이 일어날 때마다 대거 홍콩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청나라 멸망과 중일 전쟁을 거치면서 1940년대 홍콩 인구는 160만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할 때 홍콩 공격도 감행했고 투항한 홍콩이 3년 8개월간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더 이상 안전한 피신처가 되지 못하자 인구는 급감했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1945년에는 60여만 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혼란은 그치지 않았고 국공내전으로 피난민들이 다시 홍콩으로 몰려들면서 1950년에는 인구가 200만으로 늘었습니다. 연이어 중국의 공산화와 문화대혁명 같은 대격변 속에서 홍콩 유입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1981년 510만, 1997년 740만, 오늘날 750만에 이르렀고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 인구 밀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구성은 중국인이 93%이고 그 나머지를 인도네시아인, 필리핀인, 유럽인, 인도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콩이 영국령이 된 이후 영국은 홍콩 거주 외국인들에게는 영국법을 적용했지만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은 여전히 청나라 법전인 대청률에 따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섬에 감옥을 지어 해적들과 중범죄자들을 수감했고 죄인들을 처벌함에 있어 죄질에 따라 중국처럼 장형, 태형 집행을 했는데 반드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844년에 홍콩 최고 법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홍콩 최고 법원의 재판 진행 방식은 영국식이었습니다.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영국의 재판부처럼 위그라고 하는 가발을 착용하고 재판을 했는데 영어로 진행되었음에도 법정은 언제나 방청하는 홍콩인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것은 흥미거리가 부족하던 시절에 영국의 독특한 재판 풍습이 홍콩인들에게 좋은 구경거리가 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을 하게 합니다. 홍콩의 놀라운 경제 성장은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19세기 말 홍콩의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된 것은 중개무역과 주변국에서 혼란을 피해 몰려들어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한 인구였습니다. 동시에 중국이 공산화되자 중국의 자본가들 또한 넘어오면서 홍콩은 풍부한 자본과 노동력을 모두 갖춘 곳이 되었습니다. 홍콩 경제가 고속 성장한 1950년대는 제조업, 즉 경공업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금융과 관광, 그리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졌습니다. 특히 금융이 급속하게 발달하여 홍콩이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면서 홍콩 경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타운 한쪽에 비정상적으로 비싼 집값 때문에 쪽방처럼 다닥다닥 붙은 닭장 아파트에서 힘겨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홍콩 경제 성장 이면의 어두운 그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